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8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politics, 정치. 자, and 정신은 정치죠. 자, 정치와 economics, 경제. 자, 경제는 S로 끝나지만 학문 이름에 S가 들어가는 것이 복수 형태는 아니에요. 자, 정치와 경제는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자, inseparably, not이죠. 이니. 그러면은 분리할 수 없게. 자, are link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연류되어져 있다, 링크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economic condition, 경제적인 상황은 affects, 영향을 주는데 정치적인 선택에. 자, 그리고 정치적인 결정인데 결정의 making까지네요. 자, 정책 결정을 만드는 것은, 자, influences 단수, 영향. 자, 영향을 주는데 the course, 과정에, 경제의 과정에. 자, an economy, 경제인데 in recession. 그래서는 recession은 잘 나오죠. 경기 후퇴. 자, 경기 후퇴 동안의 경제인데, 난 동격으로 썼어요. 자, condition, 상황인데, 자, in which. 자, where로 잡을게요. 자, 그곳에서, 자, real, real이죠. 진짜 GDP, 국내 총 생산량이. 자, 그 다음에 inflation adjusted, inflation을 조절한, 조절된. inflation이 조절된. 뭐 적용된 해도 돼요. 그래서 조절된다는 말, adjusted 적용되어진 GDP가 이까지가 묶어주시고, 실제 이 주어는 경제적인 경제가 decline, 후퇴. 자, 후퇴하게 되는데 뭐 감소하게 되는데, for successive는 성공이 아니고 여기서는 연속적인 분기. 연속적인 분기로. 자, 쿼터는 몇 분의 몇 분이냐면 4분의 1 분기에서 오면은 분기로 따졌을 때 뭐 반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동사 잘못 썼네요. 이제 여기서 실제 동사는 또 affect 여기 나오네요. 동사고 여기서 아까 보시면은 종속절에 묶어서 여기서부터 좀 지우고 다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속절에 여기서부터 동격의 구조에서 아까 주어가 자 컨디션 얘였고요. 자, 종속절에. 자, 그리고 다시 종속절의 동사가 declines 여기 들어갔고요. 실제 주절의 동사는 economy가 단수고 여기서 declines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 경제는 자 affects 영향을 주는데 저 보스 AMB 정부와 정부의 레베뉴 이익. 정부의 이익과 보통 레베뉴는 순이익이죠. 이익인데 순이익. 자, 그리고 spending, 소비에 둘 다 영향을 준다. 자, personal income은 개인 수입. 자, 개인의 수입이 주어. 자, decline, 감소하고.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as 뭐뭐에 따라서겠죠. 자, 뭐에 따라서 하면 the total, 전체적인 개인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자, so is가 아니고 여기서는 for is 대신에 썼으니까 is 대신에 일반 동사에 더즈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법 잘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해석할 때 so 뒤에다가 동사 주어 도치를 시키든가 혹은 as 뒤에 동사 자 주어를 도치시킬 때 해석은 뭐냐면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해석이 잘 됩니다. 동사 주어 마찬다 가지고 마찬가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신 걸 외워 주셔야 돼요. 그럼 so 동사 주어 도치해서 전체 consumption 소비 전체 소비도 마찬가지고. 자, this는 뭐예요? 자, 개인 수입의 감소는 자 lower 낮추는데 아 이것은 lowered demand translation. 자, 이 아니네요. 이 감소된 lowered 과거분사로 썼네요. 수요가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실제 조언이 이렇게 묶어져서 이 수요가 감소된 이 감소되어진 수요는 translates into 자 해석되어진다 라고 해석하도 되고 해석된다 계속된다가 아니고 해석된다 혹은 translate는 의미한다
해석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into 또 감소되어진 corporate profits로 과거 분사죠. 다음은 감소되어진 회사 이익. 회사 이익으로서 그럼 개인이 소비를 안 하니까 개인의 수요와 이익이 줄어들면 회사까지 영향을 받고 자, personal 개인적인 그리고 corporate 회사의 income tax revenues 여기까지 전체가 또 주어요. 개인과 회사의 자, income tax 수입세 자 수입세금인데 세금의 이익이 자 declines 디클라인 감소하는데 자, as으로써 as a result of their diminishing tax base 감소하는 과세 기준 자, as으로써 자, 결과인데 감소하는 과세 기준의 결과로써 네가 100만원밖에 못 벌게 옛날에 200만원 벌던 사람이 100만원밖에 못 벌게 되니까 과세 기준에서 등급이 내려가니까 더 세금을 적게 내죠. 그러면 정부도 또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자, federal 연방 정부 자 연방 정부가 자 is hit 에서 3단 변화 hit의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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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처맞게 되는데 가장 크게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자 기분 여기 해석 잘해주셔야 돼요. 자 기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뭐 써드리자면 when we consider the given situation 뭐 요 정도의 해석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기분이란 것은 여기서 과거분사로 남은 거죠. 그래서 다 생략된 거예요. When we consider when we think about 이렇게 써도 돼요. About the given situation 자 이런 식의 해석인데 원래 이거를 짧게 쓰는 거예요. 분사구조처럼 그래서 given situation은 뭐예요? 그냥 기분만 써도 뒤에 온 상황을 고려할 때는 뜻이에요. 그럼 기분 is heavy reliance 그러면은 많은 의존 자 많은 이츠가 말하는 건 누구예요? 이츠가 말하는 건 연방정부죠. 아까 페더러 자 그럼 연방정부의 많은 의존을 고려해 볼 때 어디에? 인컴 텍스 수입 텍스에 이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누구다? 페더러 갈분먼트다. 절도 빈칸 주의하시고 자, 비록 스테이츠 주 정부 비록 주 정부도 also see 보지만 뭐 만나게 되지만 그들의 수입 텍스의 레베뉴가 이익이 fall 감소하는 것을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주립 정부들은 suffer 고통받게 되는데 심지어 even 자, much even still fall라 비교 강조 더 큰 loss 손실을 of sale tax 판매세 이익에 자, 왜냐하면 sale tax remains 이 판매세가 자, 남아있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여기까지 좀 더 내려가도 되겠네요. because 접속사 주의하시고 자, the sale tax rule가 하면은 판매세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 primary revenue source는 주요한 이익의 원천 안 들어왔네. 자, 주요한 자, 이익의 소스 원천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자 로컬 부분은 지역 정부인데 지역 정부라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방 지자치 정도 돼요. 지방 자치 정부들은 자 묶어요. Then make sizable use of these tax instruments까지 또 묶여줘. 이렇게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동사예요. 종속절에. 자 지역 정부인데 sizable은 상당한 크기의 사이즈가 있는 자 이러한 세법 도구 방법. 자, 그러면 세금을 받는 이러한 방법을 쓰는 지방자치 정부는 상당한 양의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익을 만드는 지방 정부는 필이 또 본동사죠. 얘가 지금 주절의 주어 동사. 자, 느끼게 되는데 유사한 효과라는 그래서 유사한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똑같이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자, those 일반 주어겠죠. 자, that depends primarily on property taxes 까지 묶여서 are. 자, those도 여기서 정부겠죠. 뭐 정부나 사람들인데, 자, depend primarily 주로. 자, property tax는 재산세. 자, 재산세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are less 덜 immediately affected 수동으로 또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고 썼어요. 덜 즉각적. 즉각적. 와, 안 들어갑니다. 즉각적으로. 덜 즉각적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 할 때 주의하시고 그런 거. 자, 얘들은 지방, 재산세에 의존하는 애들은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또, 비록, 자, continued recession이, 그러면은 지속된 경기 후퇴. 자, 지속되어진 경기 호텔? 호텔 아니고요. 호텔가 자, can drive down. 자, 이끌어서 내려갈 수 있지만 이 재산의 가치를.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corresponding이 reduced. 그러면 corresponding이는 똑같이 상응하면서 어이 뭔 망했다 이거. 자, 그래서 corresponding은 똑같이 상응하면서 reduce 줄이면서 저 property tax base는 재산세 세금 비율을. 그러니까 경제가 경제적인 정치적인 결정이 어떻게 이 경제에 타격을 주는가 영향을 주는가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어 있는 게 문제다. 하지만 정치 결정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 없는 뭐 굴레의 틀, 운명의 틀이 누가 더 깨끗한가가 중요한 거지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이거를 루이시란다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관계.